에피소드에서 우리 명사와 동사 그리고 클래스에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와 특정한 종류의 동사들, 펑션들이죠.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서로 구축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결혼반지처럼 다 가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일부 동사들과 일부 명사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딱딱딱딱 서로 분리시켜 놓는 게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더랬어요. 뭐냐니까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 이걸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는 잘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얘는 동사와 명사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동사 it이라는 동사 있다고 합시다. it 펑션이에요. is라는 펑션입니다. is라는 펑션에 보충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데이터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데이터인데 여기 데이터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it에서 뭐 라이스 밥을 먹는다. 혹은 뭐 샌드위치를 먹는다. 샌드위치. 이게 지금 다 데이터들이에요. 샌드위치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뭐 그리고 뭐 드링크는 물을 마시거나 있죠. 드링크에서 워더리 되거나 혹은 뭐 비열 맥주를 마시거나 혹은 밀크를 마시거나 등등등등 얘네들 딱 데이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펑션과 그리고 데이터의 조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명사와 동사 요런 형식에서 주어고 동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데이터 그리고 메소드. 메소드라고 그럴까요? 데이터 프로퍼티라 그럴게요. 이때의 데이터를 우리는 프로퍼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동사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때의 동사를 펑션이라고 표현하고 이때의 명사를 아규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요게 이런 기본이에요. 그런데 프로퍼티와 메소드는 서로 같은 클래스에 속한 아이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점을 꼭 찍어서. 그죠? 순서도 프로퍼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펑션이 뒤에 나오고. 근데 이 경우는 그럼 얘네들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펑션과 아규먼트는 그것도 아니에요. 얘네들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트 샌드위치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이트에다가 워드를 들어가고 물을 먹는다. 말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럼 이트 드링크 샌드위치 얘는 되느냐는 거죠. 요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물을 it 한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물은 드링크로 표현하고 샌드위치를 드링크 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샌드위치는 it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v와 c의 관계, 이때의 관계에도 v와 c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클래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퍼티와 메소드로서 그 방법을 정의를 만들어줬잖아요. 좀 이따가 클래스를 좀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서로 관계를 정의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특히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V와 만날 수 있는 C, 그죠? V가 가질 수 있는 C의 종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얼추군이 없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 비슷하게 넌센스가 아닌 문장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클래스라고 하는 방식과 그리고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이고, 클래스는 주어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식이 되고, 프로토콜은 동사 플러스 보충어의 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 두 에피소드에서 다룬 내용은 파이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OP 언어들, 파이썬, 자바 뭐 있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C# 등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조금 다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 메커니즘과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약간 달라요. 그거는 펑셔널 부분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책 1권이죠. 1권에
A, 파이썬 크래시 코스의 7장부터 10장까지 7, 8, 9, 10, 4개의 장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갈 거예요. 내용 자체가 평이하고 쉬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미리 하나씩 연습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